서로 활용을 해서 지금 뭔가 아웃풋을 만드는 데 집중을 좀 했으면 하는가 위해서 지금 여기 하나 새로 만들어서 시작은 이제 제가 하나를 새로 해봤는데 지금 가능하면 각자가 이렇게 하나를 해서 지금 이 모임이 한 뭐 12분 정도 됐을 때 지금 이제 전체가 뭉쳐서 지금 이벤트라는 주제로 하나로 이렇게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면 이게 몇 명이 됐든지 간에 하나의 이 가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벤트를 각자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그룹에서 세트를 두 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인데 그렇죠.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각자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나중에 열심히 한 것 중에 이제 잘 나간 것만 올리면 줄여서 뭐 해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식포 자체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트가 저거 하나가 아니에요. 저희가 쓰는 시트나 패턴 맵 같은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게 그 서울 매트릭스라는 기프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이걸 썼던 곳이 그 시니어 창업 아니 그 시니어 그룹 그 에듀 시니어 그룹 처음에 같이 했던 홍종구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홍종구 선생님이 그걸 쓰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송희정 씨가 쓰고 있어요. 이빈창 그룹 홍종구와 그게 뭐냐면 한쪽에다는 그 참여한 사람들이 리스트가 이렇게 적히고 그 사람들이 현재 과제나 뭐 이런 게 적히고 한쪽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멤버들이 새로운 멤버들한테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누가 들어오든 나는 이 선물은 공짜로 그냥 주겠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자기 마음일 수도 있고 미움은 안 줘도 되는 거고 선물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 오면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여기를 오잖아요. 그러면 캐로님 같으면 오신 분의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예. 그리고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은 고구마를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 고구마를 혼자 지을 때 네, 하나씩 갖다 줄 수 있어요. 갑자기 뒷골이 확 뺏기는 거예요. 아니요, 안 줍니다. 실적이 뭐였죠? 예? 실적이 뭐였죠? 뭐, 플러스? 예? 네. JP, 저, 오너시트 말이에요. 1인 참조기 어때? 아, 2인 참조기요? 1. 플러스. 플러스 CC. 001인가? 001? 맞네. 맞아요. 그리고 하단에 하단 시트 중에 눌러보시면 아 잠깐만요. 이거는 나오네요. 이 시트가 굉장히 많아요. 하단 시트 중에 눌러보는 게 나오네요. 아 요거는 그냥 제목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 원래는 그 시트가 또 뒤에 있어요. 저런 식의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뭐뭐뭐를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강진영 씨 같으면 포말로 모바일 웹페이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준 것도 써져 있잖아요. 다 좋아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사람은 가입하자마자 선물을 세트로 받는 거잖아요. 그냥 네. 몇 개 그 세트를 모으면 사업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생기고 모바일 페이지에다 또 부산에서 더 김종민인가 그분은 뭐 앱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 그럼 요거 한 세트 딱 되면 갑자기 달라져 버려요. 누구는 그 컴퓨터 튜닝 해주는 거, 노트북이 느리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원래 제 아이템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합쳐지면 괜찮아요. 예, 시작한 사람한테 뭐 10만 원. 네, 급 선물이 그냥 막 쏟아지죠. 제가 이미 자영업 시작하면 페이스북도 만들어주고 노드프레스로 웹사이트 부탁하는 것이고 그렇죠. 무료 버전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서 유료로 예를 들어 얼마만 내면 그러니까 실비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어떤 뭐 호스팅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면 저는 무료니까 무료답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별일을 좀 얹고 싶은 이유로 돈 받고 잘해준 사람한테 서비스 받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로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 그래. 아, 멋있어. 그래. 그래서 지금 뭐 신입 선물을 추가해서 이제 한번 일정 잡고 그래서 하여튼 진행하는 동안에 이게 뭐 끝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만들어진 가치를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방법은 계속 이제 이렇게 찾아갑니다. 추가할 수 있는 건 추가하고 있는 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20분 무료 사용하고 네. 체험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사실 사업 일단 지금 제안 주셨는데 지금 9시 지났긴 한데 한번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해보죠 뭐. 일단은 새로 오신 분들 컴퓨터 튜닝하고 노트북이요? 야 제일 좋은 거야 노트북 튜닝하고 자 네. 그 다음에 각자 불러주세요 제가 적어볼게요 유형 튜닝 컴 튜닝 하나만 할게요 저울의 길로 예. 전담이나, 무료 전담이나. 전담이나. 자, 불러보세요. 습기원. 예. 꿈 찾아주기. 오. 오, 찾아줬네? 예. 아, 제가 그, 500년. 그렇죠. 예, 네, 또 다른 거. 포천인 거. 체험권. 하루 놀아주기. 오. 무섭다. 자, 들어오세요. 김정은 님. 박상진 김정은 님. 점점 어렵다. 아요 어디 때도 들어오고 기분 좋아. 월요일 스트레스. 블로그 기분 좋아. 이거? 어, 스트레스. 이런 테마 하나 세팅해 주기. 네. 네. 여기 테마요? 네, 무료 테마 세팅. 우리 회원 확 늘어나면 여기 쪼가서 안 되는데. 네이버네요,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아, 좋지, 좋지. 다 나왔다. 완벽한, 저, 근데 여기, 백페이지 모르겠다. 두 분 남았네. 20분이 누구예요? 예? 아, 이제 먼저, 우리끼리 먼저 한번 해야 돼요. 우리끼리 다 해갖고 해보고, 네, 해결을 해놔야 돼요. 아, 우리, 네, 해보고. 예, 그러면 이제 개선 작업도 하고 싶어요. 안 되면 줄한개씩 사줘요. 안 되면 돈으로 줘도 돼요. 그러지. 제가 돈이 없어요. 박선생님, 돈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해야지. 김성훈님. 아. 박선생님 지금 뭐 이렇게 교육해주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개인 그래, 뭐 코치. 네. 그러면 교육 왔을 때 옆에 달라붙어서 내가 뭐 가르쳐줄게. 맞춤 교육. 저기 뭐야. 코칭. 네. 질문만 네. 가르쳐주고. 네. 그러면 유튜브. 기본 계정 개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있어요. 뭐 계정 개설 코칭은 필요해요. 네. 네이버 아이디 있어야 되고 구글 있어야 되고 페이스북 위에서 이런 거. 각종 계정 개설. 야, 그거 괜찮네. 네. 그 하나가 연결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전부 다 저한테 친구 신청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개설해주는 거. 그거 맞다. 기생이라고. 저거 아니고 토탈 뭐 했잖아요. 이거 해도 연결. 네이버트. 네이버트 받고 싶어. 네이버트. 매장을 방문하시면. 그렇지. 그러면 작은 뭘. 이거 가방 들고 와요. 여기서 하자고. 저기, 그 연동에 그 페이지는 사업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아니면 원래 매장에서, 예. 원래 매장에서 무료로 뭐 하는 거 없어요? 원래 하는 거. 무료로. 두피 검사 이런 것도 없어요? 아예? 커피. 어디 가면? 아, 커피 무료예요? 아, 그래요? 뭔가 있어. 근데 명동 갔다가 걸어가다가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괜찮긴 하다. 예, 아니, 안 했어요. 영동 오면 커피 한 잔. 네. 그렇지. 영동 오면 분위기 좋은데 커피 한 잔. 일단 그렇게 해놓고 시작하시죠. 바뀌는 또 되게. 좋잖아요. 바꾸면 돼요. 두 개 정도 되면 되잖아.
아, 갑자기 재밌어. 자, 전부 노트북 내놓으세요. 아, 드릴게요. 매주 하나씩 새 걸로 갖고 오시는 거 아니야? 중고 하나씩. 친구들 거 갖고 오시고 이래 갖고. 날짜를 이미를 잡아놔야지. 중각심이 있으려. 또 이상이 또 느려졌어요. 아, 이 스폰서 보니까 다이어트 들어왔어. 이벤트 하는 거 발표하는 거 날도 다 잡았는데, 뒤에 오신 건 안 다녀오신 분이 최도님이에요. 김상훈님, 박훈님, 박훈을 했고, 김영원님. 날 불러줘요. 날 잡아요. 날 잡아요. 날 잡아봐요. 날 잡아봐요. 그러면, 안 그러면, 지금 따로. 천억 해요, 그냥. 날 잡고. 예, 구해요. 네. 20분 설명할게요. 네. 박승민이요. 2월 20일이요? 길게 잡으셨네. 아, 이제 제품이. 네. 이게, 저게, 그, 소비자 공시모보정을 가져가면, 공시 인터넷 다 해결해요. 상품한다 해결해요. 근데 내가 그걸 개념 제품이에요. 엔터프라이즈 보정은 저번에 발표했다. 공시모보정을 동일한 제품이에요. 29일 날 서로 하려고 이제 막 그러시네. 어, 그날 프로그램이 알차겠네. 같이 하죠, 뭐. 어, 같이 해봐요. 미리 자료 올려주시면. 그 다음에 박승민님하고 저하고 빠졌네. 박승민님 지금 하시는 거죠? 오늘 하셨습니다. 오늘 하죠. 조금 출입을 해주고 있군요. 선생님은 21일로 하고 아, 예, 뭐 예, 추가로 예. 오늘 뭐 더 하고 싶은 저 하고 싶은 얘기 이게 뭐예요? 광고하거나 월요일 날 워드프레스로 쇼핑몰 하는 거 그러니까 주번 했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진 씨가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걸 원래 달라고 못 갔거든요. 예. 요 턴이 끝나면, 예. 제가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이 개인 관용 SC랑 세이프센터랑 그걸 본인을 위해서 골랐거든요. 그가 이 제품이죠. 예. 비즈니스 제품이거든요, 쇼핑몰. 예. 그래서 그, 이제, 달려있는 생각이고, 거기에다가 200개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예, 선생님이 리셀러기요? 안 하셨어요? 예, 조합에서 예, 제가 조합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는데 선생님하고 산다고 알려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지금 요 쇼핑몰 판매를 하려고 일단은 협동조합 조합은 이 운영하는 뭐를 옛날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뭐 대기 조합하고 상관없으시면 되는데 항상 뭐 광고하면 센터볼이라고 지금 이게 워드프레스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 국내 이니시스하고 페이먼트 페이지에서 그때도 붙여놨거든요. 이거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깨끗하네. 근데 이거는 외국 테마에다가 이제 결제 모조를 붙여서 했는데 한국 냄새가 좀 안 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한 게 꽃들을 이제 나눔 글씨체로 바꾸고 분위기를 이제 한국 분위기로 바꾸는 그게 좀 그래서 그게 난 것 같아서 일단은 계약 이름은 이제 제가 운영 N4 미디어 이름으로 코드에너도 리셀러 계약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조합원 자격으로 오늘 주일날 그 조합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자고 이제 협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면 같은 누군가가 이제 조합 운영자가 돼서
쇼핑몰 판매도 하고 공연도 이렇게 하는 거를 논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요즘은 어떤 쇼핑몰에서 유관용품 들어오고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쇼핑몰이고 지금 요거를 지금 예가 됐건 이걸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정주님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아까 서두에 이정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련해서 출마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명함 만들어주는 것을 제작하는 것을 조합에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된다라고 이제 그것도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자료 준비를 오늘 빨리 했으면 아마 그리고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건 이제 기회가 좀 다음 시간에 자료 준비를 해서 아 이런 홈페이지하고 이런 쇼핑몰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거를 이벤트로 이제 알리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20분 이야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말씀 없으시면 네, 하나 있는데 그 마인드맵 오케이 마인드맵 오케이 분에다 올려놓은 건데 좀 장난스러운 건데요. 근데 뭐냐면 저 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오케이 마인드맵 이렇게 주소가 따지잖아요. 네. 그럼 맨 뒤에다 뭐 붙인다 그랬어요? 물음표 M equal OFF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M equal OFF 엔터 하시면 아유 뭘 더 지우셨나 보다. 슬래시가 왜 붙어있죠? 네. 그리고 저 긴 주소가 나왔잖아요. 저 긴 주소를 아까 우리 J.MP 배우셨죠. 거기 들어가서 주소를 따가지고 하면은 홈페이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홈페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해갖고 권한을 주면 우리가 지정한 몇 명이 들어갔을 때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큰 가지가 예를 들어서 팀명이다. 아니면 그러면 담당자들이 자기 밑에 가지만 손을 봐도 계속 살아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저걸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오픈 서비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페에 블로그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뭐 그룹에 온갖 게 많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줄렁줄렁 달아놓기만 하면 그럼 그게 진짜 홈페이지거든요. 마케팅에도 이게 더 강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주소가 어느 세월에 알려요. 근데 이렇게 각 거점에서 다 만들어놓고 여기 딱 모아만 주는 거. 저 모바일에서도 뜨거든요. 예. 하면. 근데 약간 터치하는 게 불편한 거니까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그 투자 시간 대비 효과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난인데 한번 써보세요. 장난이죠. 몇 사람만 있으면 엄청 됩니다. J.MP 주소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명함에다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예, 네, 우리 회사물에다 넣어갖고, 진짜, 고메인처럼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거는, 권한 조정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거기다 제가 써놓은 그림에, 완전 오픈한 웹을 하나를 서브로 달면, 그거는 게시판처럼 쓸 수 있는 자유 게시 맵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전체는 보기만 하는 거 어떤 거는 팀원들이 쓰는 거 어떤 거는 운영자 혼자만 쓰는 거 이거를 맵을 몇 개를 링크만 딱 걸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작업도 소화가 되는 저게 이거는 이상이 그냥 맞고 뭘 뒤에 붙이라고 했죠? 물음표 M equal OFF요. 그러면 그 우리 편집할 때 쓰는 상단 그 메뉴 있잖아요. 아, M equal OFF 예, 그런 게 그 메뉴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그리고 아까는 우리는 그냥 막 타이핑한 거 텍스트밖에 없는 걸 본 거잖아요. 실제는 안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 동영상 이런 것도 첫 페이지에다 넣을 수 있고 이미지 파일도 뽑을 수 있고 진짜 이런 작업들이 돼요. 그러면 저거 그러면 홈페이지 메뉴 어플 가지 옮길 수도 있어요. 가지를 저거 네. 메뉴 어플 기능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근데 더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원래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 저도
다른 데서 해보려고 막 워드프레스 해보려고 했죠. 광고 끝입니다. 광고 끝. 광고가 아니라 엄청난 팁이지. 오늘 이걸 갖다가 저기 했어요. 이 생판이 이걸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IT나 이런 거에 막 담삭고 사는 두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요거 간단하게 구현해서 홈페이지처럼 올려버리니까 홈페이지인 줄 알고 또. 그분들은 저렇게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더 쉬운 거예요. 그렇지. 필요 없어. 보니까 그냥 딱 보이고 말하시면 말한 대로 바로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고쳐주고. 네. 너무 좋아하시는. 좋은데. 오늘 한 거를 여기 제일 앞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아까 열심히 뭔가 흘리시더니. 그거 제가 엽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제 클래스에서는, 제 다큐에서는 이거 없어요. 저만 이거 키워요. 어쩌다가. 안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니까 이거 배우면 버릇이 없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기 아주머니 아저씨도 너무 중요한 고리를 하나 놓은. 엄청난 혁명이네. 누가 그 폰만으로도 하시라고 누가 그러는데. 폰만으로. 아니, 제가 딱 때가 없더라고요. 다들 기라서 같은 적을 속에서. 나만의 영역이. 차별화를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퓨즈 물을 만들어주러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 만나고 다녔는데, 포스트 날에 인민들이 이거 원래 PC인데, 90%가 PC인데, 검색 엔진하고 다음에는 이거 하고, 이메일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코프렌트 몰라요. PC를 쓸 줄 몰라요. 인도를 쓸 줄 몰라요. 그분들한테 PC가 뭐, 이제,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벽을 만나죠. 근데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애들 찾았다가 애들이 2년 지나서 바꾸면 부잣다리 모델을 맞춥니다요. 그래서 부잣다리 가지고 있어요. 부잣다리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옷장을 같이 페이스북 공부를. 그러다가 이제 페이지에 메신저에 깔아가지고 최고로 잘 썼네. 손안에 컴퓨터가 되버려. 자, 그러면 오늘은 정리하고 뒷풀이 가실 분만 부탁드려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진 하나 볼게요. 사진 전부 다 걸기 사진.